말씀하신 대로 김일부는 소규모 교전을 싫어하기 때문에 네네. 약간 뒤쪽에 위치해 있던 상태였고요. 이거는 좀 이거는... 조금만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씩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그러니까 원래 이때는 들어가면 한 이런 식으로 피 깎아놓으면 김일분과 나중에. 현우 형의 가장 큰 그거는 가장 큰 맹점은 서로 안 맞아 스타일이. 네. 전혀 안 맞아. 어 이거 한번 궁극기 쓰면서 점화. 아 은행장님 아 궁극기 살아있죠 은행장님. 그렇죠. 궁극기도 이거 어제 사망의 분노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사망의 분노가 궁극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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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저 인드라님 은행장님이라고 해서 포탄신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네. 아 예. 나서스의 어떤 공이 남아있어서. 네. 점화를 어떻게 보면은 버린 게 됐죠. 그렇죠. 욕심부리면 안 돼요. 네. 그냥 뭐 풀타임은 돌아오는 거니까. 그렇죠. 주문력도 올라가고 공격력도 올라가고. 어 이거 아 자르반이 올 텐데요 이거. 자르반 왔죠? 아 인드라 욕심부리면 안 되는데. 왔어요. 탑에 교전. 아 어 전멸. 아 대박이야. 이거는 와삭으로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과 한번 먹는다고. 아 안 되지. 한 줌에 스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탑은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생겼고 카사디는 이제부터 이제 견제를 하면서 로밍으로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맞아주면 답이 없죠. 로밍 한 번으로 풀었는데 마트. 어? 어? 이거 물이죠? 무해 구체. 전멸 살아있나요? 전멸! 어? 아 단군형! 미스틱 샷이 없었나요? 살았어. 적어도 같이 죽을 수 있었는데 균열 이동을 맞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졌다는 거는 약간 일단 무해 구체 시간 동안 지금 하는 게 있었고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 비전이 동스를 그게 여유가 없었죠. 아이스볼 아니에요. 무리예요. 무리예요. 무예고체 아직 잡을 수 있어 이거. 아이고 이건 무리죠. 왜 저런 짓을. 아이스볼 이거는 이익이라고 보긴 힘든 본인이 키를 먹기 위해서인가요? 일단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요. 네. 한석이는 먹어야 돼. 그리고 일단 파트도 그냥 가지. 아 그렇죠. 니네 팀이지. 네 저거는 사실 밖에서 무위구차를 먼저 던지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쵸 그게 정상이죠. 아이고 아이고 김일분 빙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소창게 박힙니다 데미지가. 네. 굉장히 팽팽하네요. 농민은 지금 은행장 신경 안쓰고 파밍을. 그렇죠. 아유 도시에서 뭐라든 말든 제가 뭔 상관이어요. 아이고 아 너무 랜턴. 아이고 이거 뭔가요. 이거 약간 아 예측한 건데 어? 방금은 아 딜이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이거 죽었죠. 이건 죽었네. 예. 이건 잘했다. 어야 딱히 올려 정신 차려. 언제나 문제지만 현우 형은 다이브를 너무 좋아해요. 못 잡죠? 어? 이건 잡을 수 이러면 잡을 수 있어요. 아 피급인데 지금 못 쫓아가 애들이. 아이스볼 한 번만 아이스볼 한 번만 더. 아! 맞죠. 피급에 사네. 예. 컨슈미 이거는 랜턴을 타고 싶지만 미니언이 먹을 게 있어가지고 미니언이 밟고 있기도 하고요. 이 게임은 이거 너무 아파. 미드에서 살아나나요? 이제리얼이 비전 이동을 맞추느냐 카타신이 균열 이동을 맞추느냐 뭐 이런 싸움인데 아 이게 지금 무해구체일까. 어떻게 보면 이즈리얼이 그 신비한 화살을 쏘면서 네 카타신이 부악이라고 하죠. 그 해방된 아니 해방된은 아니고 어쨌든 그 스킬 스택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잠깐만 돌림전인데 이거 감 생각이 안 나네. 부악 네 부악 네, 부악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름 뭐더라. 아 이름 꽂히면 또 기 아 이름 뭐냐고. 아 부악 이름 뭐야. 복잡하게 문의하는 거. 힘의 파동 힘의 파동 힘의 파동 부악 부악 황천이 감히 떠버리지. 용 먹으면서 약간 손해를 메꿨어요. 네 글로벌 골드는 능력이 앞서갑니다. 정글 안 나는 차이. 카사딘이 초도란의 카탈리스트. 레벨링은 지금 몰맹이 앞섭니다. 인드라 형이 이제 잠깐 미드에 갔다 온 사이에 농민이 약간 수확을 했죠. 아 마트조 처음 하는 카사딘인데 잘하는데? 이
이즈리얼이 약간 기분이 나쁘죠 이러면. 아 갱플은 왜 한 거 진짜? 갱플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언제나 그 욕심을 부리다 죽은 거지. 어? 이건 아이고. 야 진짜 조직력 끝내주네요. 진짜 기가 막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조직력이. 이게 다 바트엠입니다. 아, 바트죠. 지금 바트 형이 버텨주고 있고 네. 그 사이에 농민은 지금 파밍을 하고 있고. 이제 한타 페이지에서 원딜이 얼마나 힘을 써줄 수 있느냐. 지금 뭐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네. 어디가 그렇게 막 압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렇죠. 듭니다. CS 디나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즈리얼은 만화문에 블루이즈를 당구장에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아 미니언 많아요. 공성 미니언까지 있는데 이건 조금 네 농민이 저쪽 약간 손해를 봤습니다. 네, 누울 자리를 계속 뻗어야죠. 아우 아유 총 맞고요. 되게 많이 싸우네. 아 쉽지 않아요. 이렇게 평타 무해구체 동안 평타. 이거는 아 전멸 뺏고 완삭 대맛이야. 그렇죠. 이러면 빠져나갈 수가 없죠. 어, 다 뭐하냐? 농민과 미드가 살아나고 정조준 일격 어디다 날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날렸어요 지금. 아유 제 마음속에 날렸다고요. 훑고 가네요. 다시 바텀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르반이 바텀을 안 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포기를 한 것 같네요. 그렇죠. 망한 애는 가지 말라는. 제가 깨달았어요. 네. 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바텀 두 번은 안 당하죠. 네. 체력이 없기 때문에 뒤로 빠져서 귀환하고요. 바텀을 압박을 하려면 타워를 빨리 깨든가. 저도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라인전이 탑 미드가 밀리는 상황에서는 라인전을 길게 가져가면 결국 자신이 위험하단 말이죠. 네. 어. 아이. 와. 우세기죠. 네. 인드라가 챔피언 폭을 좀 넓혔으면 사실 3인드라벤 이런 걸로 클래스가 다르긴 다르거든요. 인드라가. 네. 다이아인데요. 결국 그 50 하나 배난 것 때문에. 오공 말파 다리. 다리우스 말파 이 알스타도 좀 하는데 타발리. 응. 근데 또 말파이트는 뭐 지금 농민에게 한번 깨진 경험이 있고. 네. 여러 가지로 가져가기 힘들어요 지금. 와 아, 이거는. 폭발 썼지만 미스. 아 좋아요 이건 좋아. 이렇게 되면 콜로콜로 더 때려야죠 콜로콜로. 이거는 어디 가죠? 어 자르반. 야 둘 다 뛰었어. 야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르반이 위험해요. 아 카사딘이 왔군요. 이거는 이건 우와. 좋았네. 그렇죠. 무해구체 뿅. 아 전멸. 카사딘이 흥하고 있습니다. 바텀은 이미 망하기로 한 라인. 와. 아 이거 무해구체 뿅. 야 바트 잘하는데? 초보자가 방금 산 사람이 잡아도 아 그 사이 미드는 밀었네요. 방금 산 사람이 잡아도 한 사람 몫을 하네요. 바트 중간에... 잘해 진짜. 뭐야 언제 한번 저 카사딘과 만나게 되겠네요. 저는 뭐지? 대리인가? 모르겠어. 일단 미드타워는 밀었어요. 지금 사무실에 감독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독 파견을 아, 요청하겠습니다. 규정에 넣어야겠네. 저희 스펠 위치랑 신발 위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좋은데 네. 갱플랭크와 나서스 어떤 기여도 한타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은 현지 차이죠. 그렇죠. 아 갱플랭크는 한타 때 그렇게 많은 딜을 넣어주기가 힘들기로 유명하고요. 네. 아 지금 이제 Q 데미지 들어오기 시작하죠. 사실 따가워요. 같은 걸 계속 당한다는 게 사실 진짜. 지금 자르마의 미드에 와 있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죠 이거는. 살아가요 그래도. 아 바트가 만화가 없어서 더 들어가진 않았네요. 자본의 힘은 항상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역사는 그렇습니다. 민중에 의해 쓰이는 법이에요. 그렇죠. 아 지금 누누 커버 왔는데 이거는 오히려 막기는 힘들죠. 우악 지나가요. 아 이거 만화관리 해야 돼요. 만화관리 해야 돼요. 응? 왕자왕. 야 지금 오조준 의경은 자꾸 우리 마음속을 훑고 지나가네요. 아 마음이 스산해집니다. 슥 하고 있네요. 지금 바텀라인 전 끝내고 미드로 넘어오고 있고요. 잉플랭크는 어느새 수세에 몰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인드라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네. 챔피언 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근데 뭐 그나마 희망적인 건 이즈리얼의 CS 정도. 아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역시 산군. 제가 믿은 우리 팀의 에이스입니다. 그러나 믿고 있어요. 한타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수 있을까? 아예 잘할 거예요. 제발. 어떻게 보면 그거 같거든요. 원딜을 둘로 나눠가지고 상대방이 원딜을 물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혼선을 주겠다. 내가 원딜인 척. 예. 원딜 고스프레. 사실은 믿으지롱 이런 거. 어그로를 둘로 나눠서 받겠다는. 어 이건 좀. 뭐지? 이건 좀. 오지망. 용은 맞았는데 잡지. 아 먹고 스마이트. 피그베어. 순간에 피그베어 틀어놓고 선별로 빠져나갔어요. 어 이건 좋아요. 아 미스 포춘. 야 임마. 너 장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 답이 없다 너는. 야. 야 쌍권총 난사지. 쌍권총 단 아유 단발 조종관 단발로 했니? 아니 그냥 이거는 이거 어 쌍시우트 발음 제대로 못해. 싹. 미스포츠니 비명만 질러서 아! 어. 야!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아, 조종관 단발 이거는 아 사격할 때나 쓰는 건데. 이분이는 열심히 한 거예요. 아 그럼요. 아 혼신을 담아서 짬뽕 먹었었기 때문에 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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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그렇죠. 호사유가 봤거든요. 아 그런데 그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 걸린다고 해서 피지컬이 어? 안 되면 안 돼. 안 되면 안 돼. 사막의 분노 이거는 우리기보다는 만화가 없기 때문에 어? 네 만화가 없기 때문에 이즈리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말이죠. 무슨 일이죠? 아, 뭔가 했어 지금. 아 미스포춘이 치르기 양날 돕기 너무 많이 쌓였어 지금. 근데 이거 몰맹이 하드캐리 할 수 있어. 네 이게 그게 지금 문제야. 결국 여기에서 정화가 없는 이즈리얼을 이제 쇠약을 걸 거란 말이죠. 그리고 트위치는 레오나가 붙어줄 거고요. 아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그리고 자르반이 거기 달라붙어 주거나 원딜을 지켜줄 수 있겠고. 와, 다 밀어주는 선택. 좋은 선택이네요. 한타로 넘어가면은 지금 유리할 것 같기 때문에. 공으로 하지만 타워를 지키기 힘들겠네요. 이거 위험해요. 아 나서스가 만화가 없어서. 미드를 잃었으니까요. 아이고. 어우 좋아요. 뿅. 우와. 마사. 어 아파요. 어. 야 이거는 인드라 떴어요. 어 이거. 물어줬죠 물어줬죠. 이거 좋네. 내가 흑점 폭발을 써야죠 지금 써야죠. 올리거나 이게. 진작에 썼어야. 말한 딱 그대로인데. 네. 어 자르반 피했어요. 지금 여기서 한 명 잡았으니까 지금 추세를 추세를 필요가 있는데. 어 잘 물었어요. 야 바트 봐. 이거 이게 된다니까. 미포 이게 돼. 하는 거 없이 이게 된다고. 하는 거 없이요.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크는 거 어쨌든 이것도 이게 다 먹고 크는 거야. 그렇죠. 크면은 3살짜리 어린애가 해도 세거든요. 지금 창수형이 어떤 작전을 짜왔는데 그 작전의 전제 조건은 바텀을 완전히 파괴시켜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거든요. 바텀 파괴.. 내 멘탈이 파괴됐어 지금. 네. 아 1분이 바텀이 파괴될 거에 줄 알았는데. 본인들의 바텀이.. 네 막상 1분이 바텀 막 앞도지 않았어. 1분이 잘 버텨준 거야 이 정도면. 이게 구멍을 좀 더 많이 팔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너무 온건하게 대처했어요. 좀 더 공격적으로 가던가 아니면 정글러 콜을 계속 하던가. 푸나
튀지는 네, 모란검의 팬덴. 지금 이거 그냥 농민봉기 이런 게 아니야. 네. 분홍이야. 그렇죠. 그래. 지금 농민이 굳이 이렇게 나라를 안 뒤집어져도 그쪽에 있던 귀족 막 제 2인자가 지금 아까 말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주아가 됐다고. 네. 지금 왕자님 오른팔이 됐다고. 지금 네, 나라 재정을 쥐고 뒤흔드는 격이 됐죠. 그러니까 하원이라고 이게 바로. 아. 결국 이렇게 진출하게 돼. 자기 분야 성공을 하잖아. 돈을 잘 벌고. 그럼 이럴 수가 있다고. 아 그럼요. 지금 갱플랭크는 답답할 텐데요. 아까 보셨겠지만은 갱플랭크 크리티컬이 터지지 않으면은 협상이 원딜에게도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진 않아요. 결국 이게 된다고. 하나만 파면 이게 돼. 네. 농사로 분홍이 되어서 딱 막 영지를 넓히는 거야. 자기의 그 그런 다음에 하원에 딱 진출하는 거지. 아니 입김이 높아지네. 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봉기도 필요 없어. 자연스럽게 그냥 마그나 카르타 딱 발표하면서 그냥? 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이거는 망했어. 또 그러니까 정주영도 쌀깍을 시작했잖아. 아유 그렇죠. 그 현대가 된 거지. 삼성도 쌀깍이었죠. 삼성이 쌀깍인가? 삼성인가 현대인가? 어쨌든 그렇게 다들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 아 집어쳐. 나 집어치라고. 때려쳐. 칠 거면 빨리 져. 그냥 술이나 한잔 먹고 그냥 푹 자게. 아 이거는 인드라몰 인드라몰이 인드라몰로 나간다. 아유 분홍. 야 찔려 죽었어요. 야 여기 난리 났어. 어 이거는 어? 잡을 수 있죠 레오나를. 어? 그렇죠. 아 바트가 근데 노리고 있거든. 한타를 너무 구성 없이 하고 있어요 이건. 근데 어 바트가 아. 이거 뭐야 또. 어, 또 왜 이래. 야, 왜 일부나 조종관 점사가 아니라 조종관 연발로 해야지. 어 저 한 대. 아 아직 연발 넘었다. 아 바트 죽였어. 게임 끝 게임 끝. 바트 죽였어. 끝. 이건 끝, 애초에 완전 끝. 너무 따로 놀았죠. 김일부는 조종관 단발에서 조종관 박경원이 버텨 도망 도망 점사로 바꿨거든. 아 너무 아파. 그나마 나서스가 지금 이만큼 와준 거지. 단군이 잘해줬어. 이거 봐. 내가 얘기했잖아. 나서스가 진짜 너무 위험한 그거였는데 역시 냉근.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요 막 5000골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약간 그 강퀴에 그 뻥튀기가 약간 또 섞여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즈리얼이 잘 크고 있고. 나서스가 얼마나 잘 붙여주는 거야. 어, 턱 피우려 환석. 아이. 용 추가 데미지. 아이, 아 아깝네. 환석이는 먹을 거 앞에서 강해요. 아 그럼요. 드래곤 먹어 죽을 리가 없죠. 저 용이 재단 위에 올라와 있었던 용인가 보죠. 그렇죠. 또 환석이는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저기에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저희 업무에 그 먹을 거는 항상 환석이 옆에 있는 창틀에 올려놔야. 네네네. 제가 그냥 권했더니 어제 안 먹는다. 예, 빵 먹다가 좀 느끼해가지고 에이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란다. 남은 빵 네 먹어라. 했더니 안 먹어요. 너 어디 아프니? 했더니 아니래. 어? 뭐야 왜 이래 이랬는데 창틀이 비어있었죠. 창틀에 놔뒀더니 먹더라고. 이건 무슨 훈련이 잘 돼있어요? 네. 아 라인 관리 좋고요. 어 묶였죠? 어? 하지만 몰맹이에요. 네, 네. 어 아, 일단 궁 어떻게 보면 궁보다 더 못쓸 겠어요. 이 정도는 잡을 수 이거 나쁘지 않은데? 슬로우지오 낮게 몰려오니 아 대박. 나서스 잡혔어요. 앞에 서줄 사람이 없고 가르방까지 각계격파죠 이러면. 콜록콜록이 잘 소용이 없어요. 김일분 저 뒤에 있었죠. 이거까지 끊기면 아무리 조종관 연발이라고 해도 이거 차근차근 끊겨먹어요. 죽어요. 또 인드라 이것도 위험. 인드라 아, 먹혔죠. 오 뭐하냐. 야 환 아니 환석이는 죽어도 돼. 타봐 환석아 죽었 알았어. 아~ 지금 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다. 눈 감고 100번이나 쏘한 컨슘이다. 그동안 나의 피는 이러면서 타월 입으로 왔다 갔다 맞은 거야? 몸이 기억하고 있죠. 어. 정확히 하고 있다고 지금. 바트? 바트죠. 아 바트 무리죠 이건. 사람이 몇 명인데 아무리 카사디르든. 아니죠 형! 이봐요. 이봐요. 마침 그 아빠 흥할 때 말씀하신 게 있네요. 카사디는 구리네. 네 구려요. 카사디인의 균열 이동은 바트의 장난치기 제간둥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게임 흥황에 했던 키였던 바트가 다시 흥망성쇠. 옛날에 카오스에 이런 유명한 단어가 있었죠. CD. 아 CD팝입니다. 네. 그렇죠. 커서 대주기. 그렇죠. 답이 없네요. 딸려라. 아. 어 슈퍼. 와사기. 와사기 너무 빨리 쓰는 감이 있는데. 어,
귀 까먹고 그걸 떠나서 사기 진작으로 튀어보려고 했는데 네. 사기 진작 하나 믿고 가기에는 위더에 너무 많아요. 사기는 충만한데 기절했죠? 아, 그렇지. 진작 TCG의 진작입니다. 네. 사기 진작의 그 진작이 아니에요. 스포츠온 태미. 어 근데 뭐라고 놀리기에는 진짜 뭐한 게 사실 저는 인드라 이거 보세요. 나름 잘 컸어요. 무한의 대검에 저기에 라사 그러니까 최후의 속삭임만 나오면은 그렇죠 그렇죠. 정드로트 핸드로 팔든가 플라스크를 팔든가. 네 아무래도 플라스크를 팔겠죠. 아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내 꼬양 내 포탑 깼고 바로 이니시를 하는데 어 뒤에서 바트가 뒤에서 바트가 뒤에서 바트가 기밀분 아니야 기밀분 기밀분 웃어 웃어 조종판 연반 임마 이야 데미지 안 들어가죠. 어 낙경올리온 잡았어. 야 낙경올리온도 진짜 저게 궁극기를 풀로 맞았는데 맞은 게 원딜이었단 말이죠. 당구인 지금 어? 이거 망했어. 카사딘이 바트가 하네. 야 김일분이 뒤늦게 합류했는데도 기묘하게 아 갱플랭크가 없었군요. 갱플 쫓아가면 돼요. 쫓아 자 딱공 저걸 따라가야지. 기네리도 아 저거 피했고요. 특정 폭발 결국 누구냐 딱공 사기 진작 네 잡죠. 좋아요. 아 내가 이 팀이 아닌데 좋아 인데 좋아 좋아 역시 김일분의 어떤 간격 유지가 문제인지. 인드라 굿. 사실 처음에 자르마이 들어갔을 때 그냥 쌍권총 난사를 썼으면 진영 파기를 확실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오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궁광진 사원이 내가 대격판을 쓴 곳에만 쌍권총 난사를 써라 그런 오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면. 그래서 아, 이거야 각이 나왔어 쌍권총 난사 하고 썼는데 아 대격판이 없잖아 내가 잘못함 힝 하고 끊는 거지. 그래서 쿨은 돌아가고 그렇지 언제 들어도 경쾌해요 저도. 그렇죠. 지금 마그나 카르타를 받았는데 지금 카노사의 구류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왕권을 되찾고 있어요. 그렇죠. 어 이거는 레전드 아, 숙청할 뻔했는데 네. 아무래도 약간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네요. 한타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바론 싸움이 또 중요해지겠죠. 이거 자꾸 간격을 안 보고 들어가요. 어 낙경올리온을 먼저 하겠다는 나 이거 잘하네. 생각 잘 끊어요. 뒤에 좀 체력이 너무 없어.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몰맹이 지금 몸빵 너무 잘해주거든요. 단군 살려야 돼요. 어 김일분 딜이 궁만 딜이 아니란다. 쏴 좀 총을 쏴. 야 한 대 두 대. 그렇지. 부악. 아 이거 우리 천이 아니지. 아 바트 형이 지금 너무 겁먹었죠. 지금 눈은 딜이 없어요. 지금 많아도 많은데 균열 이동으로 들어가서 하나 쓱싹. 아 깝사. 저걸 왜 균열 이동으로 못 피하죠? 너무 체력 너무 없어요. 위험해. 이거는 타워 내줘야 돼요. 그 맞지. 아 물맹이 자꾸 휘졌는데 그거를 지금 이거는 네, 자르반과 나서스가 그냥 내가 한참 맞을 테니까 김일분 너는 알아서 딜해라 이런 거 같네요. 미치겠네. 하, 이게 지금 다 정말 적은 HP로 살아갔거든요. 네 이즈리의 정조 좋은 일격이 없었는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나서서 좋은 선택이다. 이 딜 막히기 좀 힘들 것 같아. 쓰여격 딜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방어 망했어 이거. 때릴 때마다 체력도 차고. 이제 오레이디 조합이다 보니까. 카사딘이 약간. 여기다가 방어템 하나만 더 나오거나 지금 어비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연의 올 그렇죠. 슬슬 이러면 딜러 라인은 원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답답하다. 근데 이게 정말 일진일퇴의 공방을 계속해서 이러고 있어서 뭐라고 예측을 하기가 아 듀얼 코어 좋아. 이게 호흡이 잘 맞는다 진 겁니다. 아, 그럼요.
어? 카사딘? 어디 갔어? 한 명만 갔지? 떨어진 걸 봤기 때문에 밑에 지금 인드러드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템도 잘 났고 다 좋은데 한타 기어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결국 한 사람만 볼 수밖에 없는 게 어? 아유 스트랩 나왔네. 어? 아 어 이건 네 조금 더 살아야 돼요. 아 근데 아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죠. 라인이 좀 안 좋아요. 네, 1차 타워이기 때문에 이거는 딜러가 카사린 노출됐어요. 뒤에 낮게 몰려랑 우정유이하고 놀고 있고 카사린 전장 2탈. 아 뭐야 이거 몰맥 당군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사린이 딜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뒤에도 맞들어가 죽었고 더블킬 죽고 아 카사린 딜을 너무 못 넣었어요. 처음에 갱플랭크한테 맞고 그래서 도망만 가다가 아 이거는 사실 네 원래 카사딘 같은 경우에는 막 들어가는 챔피언은 아니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카사딘은 시야 밖에 있다가 상대방 딜러에게 이제 달려 들어야 돼서 이게 숨 나오고 빠져야 되는데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지금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갱플랭크를 만나서 네, 딜을 넣어주지 못했죠. 지금 이제 보면은 물맹 나서스가 낙겜훈련의 트위치를 물었고 딘드랑 나름 이제 일본이 쪽에서 붙어서 뭐 이것저것 해줬는데 네. 승리가 이게 좀 각자 이기는 팀 우리 팀이었지롱. 아 뭔가 이거 밖에서 곡소리가 나네. 네. 누가 우는 거지? 좋아 바로 운까지 줬으면은 네. 그 게임이 이제 힘들어지지 않았나. 아직 몰라요. 일단 글골샤는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한 나머지 눈이 잘 안 보이지만 만골 가량으로 보이네요. 네, 전 눈이 안 좋아서 어쨌든 지금 저 뭐야 우리 더스 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카사딘과 미스포첸 딜을 얼마나 넣어주냐인데 지금 탱커 라인은 자신이 할 일을 충분히 해주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게 불안해요. 지금 탱커 라인들이 잘해주고 있는 게 불안해요. 그런데 항상 이제 지각을 한단 말이죠. 한 명은 조종간 단발로 하고 지각을 하고 한 명은 너무 일찍 왔다가 도망가고 조퇴하고 항상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지켜지지가 않아서 아 저 내일 반차 써야겠어요. 네. 그렇게 반차를 미리 쓴다고 말을 해주면 좋은데 3업 역군들이 앞에서 다 맞아주거든요. 그렇지. 그 사이에 그 역군들은 지쳐 쓰러지고 아~ 다른 사람들은 막 나머지 막 제일 중요한 둘이 막 반차 쓰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쵸. 결국은 민중의 편이었던 귀족 왕자님이 네. 앞에서 몸빵하셨지만 막상 끼겠다고 했던 그런 브루조아들이 껴주질 않아요. 결국 농민과 왕자만 네. 미친듯이 하고 됐죠. 네. 이래서 근본 없는 애들은 안 돼요. 해적 이런 거 아예 어디다 갖다 붙여 언제 바뀔지 몰라. 여기서 한 번 더 달려드나요? 타워를 믿고 하는 건데 야 지금 궁극기는 잘 빠졌는데 야 인드라 보소. 야 이거 갱플 되게 좋다. 갱플 구리다는 거 취소. 지금 이건 또 문제인 게 갱플 두 명만 있었잖아. 갱플 되게 갱플 딜도 좀 했을 것 같아. 그니까 그 뭐야 스태틱 그 착시일 수도 있는데 당군이 내가 처음부터 믿는다고 했고 갱플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스태틱에 크리티컬까지 터지면서 스태틱에 크리티컬이 묻거든요. 네. 그러면서 데미지를 되게 잘 준 것 같고요. 지금 무엇보다 싸우려면 다섯 명이 다 있는 데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한 명씩 비고 세 명씩 비고 그래요.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못 하겠노. 그냥 비 한 번 내리면 그냥 그러니까 자연재해 한 번에 끝나. 다 쏟아서 내려가는 그니까 이러니 배추값이 폭등을 하고 그렇지. 아이고 아 피했죠. 아 억제기 3개인가요? 아 이제 남은 거는 프로스트식 운영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 지금만큼 카사딘의 부하기 약해 보일 때가 없네요. 아 지금 딱콩 스태틱 한 방에 아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잘 들어왔어요. 지금 미스포츠는 또 궁 마저 못 썼고요. 아 근데 어쩔 수 없네. 딜이 없습니다. 딜이. 그러니까 바텐은 여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옆에서 쏟고 빠지고 쏟고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지금, 넣어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좀 잘 안 나와요. 탱커 라인이 끝난 다음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들어와요 항상 같으니 네. 들어와서 양념초 좀 오래 다시 빠졌다가 돌아오면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사실 그 W를 딜로 쓰기에는 아니 뭐 이미 그냥 했는데요. 다음 판 그 아 네. 네. 짬뽕 냄새가 다시 스멀. 자 1경기 빠진 팀이 승리를 가져 갑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1대 0 1대 0 브라가 1 버스가 0. 근데 저는 그렇게 정말 초조하거나 그러진 않은 게 용이 형이 말을 했어요. 1경기는 즐겜하고 2, 3경기를 가져가자. 퇴근하자. 퇴근하자. 근데 이게 저번 주에 저랑 미드라인 설 때도 그 얘기를 하고 졌거든요. 2대 0으로. 아 이거 한번 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갱플 딜량 좀 보죠. 갱플 딜량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말도 안 되는데요. 갱플 딜이 1위죠. 1위. 그렇죠. 1위죠. 와. 지금 보시면 저 밑에 팀 더스팀 우리 더스팀 좀 보세요. 라서스가 딜 1위입니다. 야 김일분 너는 야 가서 사격 좀 배우고 와라. 응, 총 다루는 법 좀. 근데 여자도 군대를 가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럼... 아 가야 돼. 이스라엘 봐. 아유. 다른 나라 이런데 다 여자 군대 가잖아. K2 다룰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야 돼. 아 그럼요. 왜냐면 나는 이제 나이가 끝났거든. 아 이럴 때 늙는 게 좋아. 아 민방위도 끝났을 때인데. 아 아직 민방위. 아, 민방위 남아 있고. 난 늙었으니까 뭐 바꿉시다. 여자도 군대 가야지. 아 가야지. 가야지. 그럼. 가야 돼. 그래 원딜도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여자는 AD 캐리 하지 말든가. 아 그럼. 자 아무튼. 1경기는 저희가 1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염청교 브라 더스 가 함께하는 매치업 보고 계십니다. 뿅!